자, 이번 시간은 2020년 제4회 제5과목 열설비 설계 기출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81번이죠. 보일러의 노통이나 화실과 같은 원통 부분이 외측으로부터의 압력에 견딜 수 없게 되어가지고 눌려 찌그러져서 찢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압 찾으면 되겠습니다. 3번. 압괴죠, 압괴. 자, 보시게 되면은 블리스터는요, 라미네이션 네 번째 부분 라미네이션 있죠. 요거 발생 후에 부분적으로 팽출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라미네이션은 뭐냐? 강판, 강관이 기포에서 내부에서 두 장 이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층처럼. 그리고 그 라미네이션이 발생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또 팽출하는 거, 이거를 블리스터라고 합니다. 팽출은 또 뭐냐? 내압을 받아 밖으로 부푸는 현상. 수관에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압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82번을 보시겠습니다. 두께가 150mm. 두께가 150mm. 그 다음에 적벽 그러니까 두께가 150mm인 적벽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100mm인 단열벽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적벽돌. 요거는 단열벽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내화벽돌의 노벽이 있는데 적벽돌과 단열벽돌의 열전도율은 각각 얼마냐? 얘는 1.4 와트 퍼 미터 도시고 얘는 0.07 와트 미터 도시다. 이렇게 있죠? 단위 면적당 손실 열량은 얼마냐? 손실 열량, 단위 면적당 손실 열량, 얘를 보아라. 근데 단위 면적당 손실 열량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열 전도율, 이거 K 있죠? 이것은 R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람다 1분의 L1, 그 다음에 람다 2분의 L2.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딱 해서 자, 람다 1, 맨 처음에 두께 150이니까 0.15m죠. 0.15, 거기에 대한 요거 람다 1이 얼마예요? 1.4. 그리고 L2 0.1. 람다2가 0.07 이렇게 되죠.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약 0.651이 나온다. 그래서 이 손실 열량 Q 요거는 이제 단면적당으로 하니까 A분의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AQ, A 나누니까 K 예. T 예. 1 빼기 T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바로 그 부분 Q는 AK 델타T인데 단위였다니까 A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A가 없어진 거죠. 여기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0.651 곱하기 800 빼기 10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놓으면 내벽의 온도, 외벽 온도, 그러니까 내벽 온도 빼기 외벽 온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여기 K 델타 T가 그러니까 K 델타 T, AK 델타 T인데 Q A로 나눴으니까 단면적당이니까 K 델타 T. 그래서 K가 0.651, 델타 T는 800 빼기 100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700이죠.
700 곱하기 0.65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 456. 456 와트 퍼 제곱미터 이게 된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저 Q 요걸 계산해 가지고 단위 면적으로 나눈 건데 요거는 K 델타 t잖아요. 이게 K 값 먼저 구했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83번입니다. 어떤 문제냐 봤더니 보일러 성능 계산시에 사용되는 증발률이 있습니다. 증발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뭐냐? 증발률. 이것은 네 번째 거 전열 면적에 대한 실제 그 증발량과의 비를 증발률이라고 하죠. 네 번째 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에 84번을 보시겠습니다. 수관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하인 중소형 보일러에 적용이 일반적이다. 이건 이제 관료 보일러. 이것은 수관 보일러가 아니고요. 관료. 이건 관료 보일러다. 두 번째, 연소실 주위에 수관을 배치해서 구성한 수냉벽을 노예 구성한다. 이게 수관 보일러죠. 수관 보일러 옳은 것을 보니까 두 번째 게 정답이네요, 그렇죠? 이건 이제 바로 관료 보일러인 거고 두 번째 거 정답입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 수관의 특성상 기수 분리가 필요 없는 드럼리스트 보일러다. 이건 관료 보일러, 수관 보일러가 아니고 관료 보일러다. 네 번째, 연량을 전열면에서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 2패스, 3패스, 4패스 등의 흐름 구성을 갖도록 한다. 이것은 노통 연관 보일러다. 노통 연관 보일러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거, 수관 보일러는 두 번째 거. 이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정답이다.